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이른바 공직 할당제를 복원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시위.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고 강경 진압에 나선 정부는 통금을 발령하고 급기야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차단되고 방송사 홈페이지도 멈췄습니다. কিভাবে সরকার এটা বলতে পারে যে রাজনৈতিকীকরণ করা হচ্ছে যেখানে প্রথম থেকেই আমরা বলছি যে আমরা সাধারণ শিক্ষার্থী আমরা চাচ্ছি যে একটা দেশে কিভাবে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공식 집계를 내지 않았지만 1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처참한 충돌 끝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독립유공자의 공직 할당을 30%가 아닌 5%로 대폭 축소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학생 시위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지만 시위가 멈출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시위의 출발은 청년 실업률 40%에 달하는 극심한 취업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지만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2009년 집권 이후 4연임에 성공하며 15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하시나 총리에게도 최대 정치적 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